설 연휴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 공무관들을 만났습니다. 떡국 식사를 함께하며 명절도 없이 일하는 환경 공무관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다양한 민생 문제에 대해 대화도 나눴습니다. 최근 딸을 낳은 참석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제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의견들을 잘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새 집을 장만하시고 또 격려를 한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실은 설 영상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실은 앞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합창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